갱년기가 되면은요, 몸도 마음도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어떤 것들이 우리를 웃고 울리는지 갱년기 하면 떠오르는 대표 키워드를 좀 모아봤습니다. 보여주세요. 자, 맞아. 자, 쭉 한번 보세요. 네. 눈에 들어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? 갱년기. 머리수. 자연인, 등산, 산으로 불면증. 야, 불면증. 불면증. 나는 심한 불면증. 각방. 각방. 각방 갱년기 때 이 중에 그러면 갱년기 최고 차입니다. 채란 씨 가장 눈에 띄는 갱년기 뭐예요? 갱년기 키워드. 열이 그렇게 나는 거야. 진짜 열이 나죠. 불면증하고. 불면증. 아니면 솔직히 다야 다 저거 솔직히. 김승환 씨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우리 가정사를 얘기하는 건데 제가 좀 운동을 좀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우리 와이프랑 그 데이트하고 그럴 때 예전에는 땀을 흘리면 오빠는 그 땀 냄새도 좋아 이랬거든. 남자 죄송합니다. 예. 남자 냄새가 땀을 흘리면 좋다 그랬어. 어머 지금은 그 왜 이렇게 저 식당 가면은 이렇게 신발 집는 집게 있지. 땀을 흘리고 나면 그걸로 냄새 난다고. 옷을 그 집게로 집어. 냄새 난다고. 아니 할아버지 냄새 난대. 버림받았네. 아니 그게 말이 되는 거야? 아니 냄새 땀 냄새가 바뀌나? 이것 좀 동감하는 게 진짜 땀 냄새가 바뀌잖아. 아니야 그 땀 냄새가 애정이 바뀐 거 아니야? 아니야 특히 남자들. 정말 갱년기 이후로 이렇게 땀 냄새가 바뀌는 건가요? 네, 안타깝게도 맞습니다. 근데 여자보다는 네. 남자가 심해요. 사실 남녀 할 것 없이 똑같이 오는 변화인데요. 네, 나이가 들면 피지 분비를 조절하는 호르몬에도 영향이 생기거든요. 그래서 갱년기가 되면 남자, 여자 할 것 없이 이 피지 속에 있는 지방산이 산화가 되기 때문에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해요. 맞아요. 근데 약간 찌꺼기처럼 나기 시작을 하고요.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안 나던 냄새가 딱 그때쯤에서 나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. 여자들도 나는 남자들이 참아주는 거예요. 아니, 안 되겠다. 그래서 내 땀 냄새가 변한다니까. 솔직히 나는 남자한테만 나는 줄 알았지. 나 향수 뿌려야 되겠다. 향수 뿌려야 되겠다. 네. 나 진짜 슬퍼. 이 오빠 눈물이. 왜 김성아 씨 왜 그래 갑자기? 갱년기. 갱년기라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?